안녕하세요. 심화 코칭을 맡은 고현숙 교수입니다. 심화 코칭 과목은요, 기본적인 코칭 역량보다 더 어드밴스된 이론과 실제 그 실습을 다루는 과목인데요. 왜 이런 코칭의 이론적인 배경이 필요할까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코칭 역량에서 뭐 적극적 경청이 필요하다, 또뭐 인식 일깨우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왜 경청을 해야 되는 것인가? 또왜 지시나 조언하지 않고 스스로 리플렉션, 그 성찰을 하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의 그 성장과 발달을 돕는 것인가라는 그 왜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잘 알고 확신을 가질수록 더 좋은 그 코칭 교육자 또 코치가 될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이 심화 코칭에서는 코칭 심리학의 어떤 기반으로서 인본주의 심리학과 긍정주의 심리학, 그리고 성인 발달 이론, 또 강점 기반 개발 이론, 변화 이론, 또 나아가서 코칭 슈퍼비전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요. 우선 심리학적인 기초만 보더라도 우리가 그 과거에는 인본주의 심리학과 긍정주의 심리학이라는 두 가지 토대 위에 서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코칭이요. 그 전에는 뭐 정신 분석학이라든지 행동주의 심리학이 있겠지만 인본주의 그 심리학을 제3세력 심리학이라고 하는 이유는 정신 분석학이 굉장히 인간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혔지만 지나치게 이제 생애 초기 경험 그리고 본능적인 충동을 강조한 때문에 약간의 뭐랄까요? 결정론적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인간관이 있고 또 반면에 행동주의 심리학은 보이지 않는 인간의 마음을 행동이라는 볼수 있는 그런 영역으로 가져왔다는 점에서 그리고 어떤 그 선행 요인과 행동과 귀결의 어떤 요건을 이제 보여준다는 면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이론이지만 또 반면에 지나치게 어떤 그 통제적인 또는 조정할 수 있는 인간으로 보고 있는 그 인간관의 그 한계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반면에 우리 메슬로우라든지 칼 로저스 같은 학자로 대변되는 인본주의 심리학의 이제 기본 인간관은 모든 인간에게는 그 스스로에게 자라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고 창의성이나 이타심 영성이 내재해 있다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어떤 그 외부의 어떤 통제나 외적인 개입이 없이도 어느 정도의 그런 그 생각할 수 있고 스스로 볼수 있는 그런 눈이 있다면은 성장해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경청을 왜 해야 되느냐라고 할때칼 로저스 같은 심리학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인간이 누군가가 들어주는 가운데 충분히 들어주면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게 무엇인지를 강력하게 다시 경험함으로써 스스로에 대한 올바른 답을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우리가 심리학에 좀더 봐야 될 내용이고요. 또한 가지는 긍정주의 심리학, 인간을 뭔가 문제 있는 것을 좀 해결하는 쪽이 아니라 이미 갖고 있는 어떤 강점을 더 강화시켜주고 또 보통 사람들, 즉 건강한 사람들을 더 웰비잉으로 나아가게 하는, 번성으로 나아가게 하는 심리학이 긍정주의 심리학인데요. 그런 초점에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제 그 인간에 대한 관점도 성장 모델과 질병 모델이 있다 그러면은 어떤 이슈든 그 성장할 수 있는, 성장한다는 게이 사람이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라 뭔가 원하는 게 있고 불평불만이 있다라면 그거는 결국 어떤 것을 원하는 것을 위해서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코칭의 기초죠. 근데 이 심화 코칭 과정에서는요, 단지 이런 기초만이 아니라 그것과 인간의 발달 단계, 우리가 성인 발달 이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성인 발달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보통 어린아이들이 발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기지 못했던 애들이 기고, 뭘 잡고 일어서고, 뛰고, 또 인지적으로 뭐, 이해하게 되고, 그 객관적인 인식을 갖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발달인데, 성인도 발달이 있거든요. 성인 발달에 대해서 우리가 성인 발달과 코칭의 이슈를 이렇게 좀 연계시켜 본다면은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 코칭이 뭐 기술적인 어떤 코칭 또는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코칭이 있다면 그 사람 자체를 개발, 그러니까 개발한다는 건 다음 단계로 더 높은 단계로 개발하기 위한 코칭이 있을 수 있고 또 트랜스포메이셔널 코칭이라고 해서 변혁적 코칭이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연계해서 이제 소개를 한다면은요, 톨버트의 이론, 저희 성인 발달 이론을 이 과목에서도 가르치고 있는데, 성인이라고 하면은 아동기와 다른 게나 자신에 대해서
주관적인 세계가 아니라 객관적인 인식을 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그러나 성인이라고 해서 다 발달이 끝난 건 아닙니다. 톨버트의 이론에 의하면은요, 성인 발달의 가장 낮은 단계, 즉 발달이 덜 된 단계가 기회주의자거든요. 기회주의자는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것은 추구하고 이익이 되지 않는 것은 버리는 이기적인 행동을 보이기 때문에 자기 외에는 책임지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디플로맷이라고 외교관 단계인데, 이 사람들은 남의 눈치를 보고 팀에서 받아들여지길 원하고 거스리질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좋은 친목회 팀원은 될 수 있지만은 이 사람이 자기의 어떤 것들을 이제 펼쳐나가는 자기 의견을 얘기하기도 힘들죠. 그 다음 단계 전문가라고 해서 엑스퍼트 단계가 되면 어떤 실력, 논리, 전문성을 가지고 승부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남들은 그 안중에 없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남을 볼 때도 나보다 실력이 뛰어나면 존경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무시하는 전문가 단계라고 할 수 있겠죠. 더 나아가서 성취가라고 해서 그 팀의 성과를 이끌 수 있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목표 지향적이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팀도 다룰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뭐 개인주의자 전략과 또 최종 단계로 연금술사 단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이 발달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 발달 단계에 따라서 본인이 다룰 수 있는 복잡도가 다르다는 이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 예를 들어서 브랜딩이라든지 지속 가능성을 생각하려면은 적어도 전략가 수준의 의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성인 발달 단계라는 거를 우리 심화 코칭에서도 배우고, 여기서 특히 이제 코칭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의미는 뭐냐면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만약 내가 전문가 수준에 있는 사람이 코칭이라면 성취가로 코칭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보다 발달 단계가 높은 사람을 발달 단계가 낮은 사람이 코칭할 수 있을까? 아마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그건 아닐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뭐 멘토를 한다든지 코칭을 할 때는 누군가를 발달시킨다는 건 자신의 발달 수준이 높게 성취돼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전략가 이상의 그런 수준에서 자기 의식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것도 이 과목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변화 면역이라고 해서, 우리는 사실 코칭이나 멘토나 뭐 컨설팅이나 사람들의 어떤 변화를 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이거겠죠. 왜 변화하겠다고 개선 목표도 세우고 해야 되는 행동이 뭔지도 아는데 왜 안 될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뮤니티라고 해서 변화를 가로막는 면역이 있다. 그게 그 밑에 있는 어떤 숨겨진 서약 또는 전제, assumption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많은 생각하고 행동하는 데는 assumption이 있습니다. 이런 전제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또 그것을 가지고 코칭을 할 때만이 근본적인 그런 change가 할 수 있다. 이런 이론도 이 과목에서는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과목에서 다루는 거는 코칭 슈퍼비전입니다. 코칭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코칭이라는 거를 1대1로 하거나 1대 그룹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과연 코칭을 잘하고 있는가, 이거를 코칭의 질적인 향상을 봐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해요. 또 한 가지는 코치 자신도 코칭하는 잡에 너무 몰입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소진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코치 자신도 더 발달해 나가야 되는 발달 과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즉 코칭의 질을 더 높이고 그 다음에 코치가 소진된 거를 해결하고 또 코치 자신의 어떤 인간적 발달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코칭 슈퍼비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정의를 보시면 코칭 슈퍼바이저의 조력으로서 하는 프로세스로서 코칭의 질을 향상시키고 역량을 성장시키고 코치와 코칭을 지원한다라고 돼 있는데요. 이 과목에서는 바로 그런 코칭 슈퍼비전 시스템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세븐 아이 모델이라는 거를 보시면은요, 우선 이제 그 코치가 고객과 코칭하는 코칭 시스템에서의 1, 2, 3, 4번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라는 거는 우리가 다면적인 눈을 가지고 이거를 본다라는 뜻인데요. 첫 번째는 고객을 제대로 보고 있는가, 이 고객의 상황이나 이 사람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다면적으로 봐야 되겠고, 두 번째는 이 코치가 고객에게 행하는 모든 인터벤션, 경청을 할 수도 있고 질문을 할 수도 있고 피드백을 줄 수도 있겠죠. 그 인터벤션이 적절하고 또 어떻게 나아져야 되는가를 다루는 것이고요. 3번은 코치와 고객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다룹니다. 저도 코칭을 오래 했지만
코칭의 효과성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게 코치와 고객이 얼마나 신뢰하고 솔직하고 안전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이거든요. 이 관계를 또 다루는 게 3번 아이고요. 4번은 코치 자신입니다. 우리는 코칭은 이제 고객을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코치 자신도 그 안에서 많은 것들을 심리적인 역동이 일어나고 자기 자신이 이제 회피하는 것도 있고 또는 더 나아가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보는 게 4번. 그리고 5번은 슈퍼바이저와 코치의 관계, 또 6번은 슈퍼바이저 자신에게 올라오는 반응을 같이 공유합니다. 또 7번은 가장 와이더 컨텍스트라고 해서 전체적인 시스템적인 코칭을 할 수 있도록 보는 것인데요. 이런 슈퍼비전 모델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코칭 역량만 키우는 게 아니라 타인의 또는 자신의 코칭을 더 슈퍼비전 할 수 있는 역량을 이 과목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심화 과정 코칭 심화 프로세스로서 심화 코칭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